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비오씨입니다. 선수 입장. 비오씨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쳐버리겠다로 컴백한 비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또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일단 와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때 지나가다가 뵙고 맞아요. 네, 이렇게 뵙고. 제대로 또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또 드렸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 나눈 것도 처음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 네. 보고도 또 네. 우리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팬분들 안녕하세요. 비오입니다. 미쳐버리겠다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아까 밖에는 눈이 왔는데 여기는 네. 비가 오네요. 아. 비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둘 다 또 오디션 프로 경험이 있어가지고 묘한 또 동질감, 약간 내적 이제 그 네. 친분이랄까요? 네. 친분은 전혀 없지만 네, 네 그런 마음이 또 드네요. 또 그 프로그램에서 최종 3위를 하셨어요. 맞아요, 3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또 순위를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네. 진짜 운이 좋게도 뭔가 잘 그때 타이밍이 맞아서 네. 3위까지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이 궁금한데요. 가장 좋았던 순간은 네. 사실 진짜 그냥 무대에서 노래할 때 그거 만든 거 할 때가 네. 제일 좋았고 네. 힘들었던 순간은 다 힘들었는데 네. 대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대기 시간이 또 길죠. 맞아요. 너무 길으니까. 네. 뭐 대기 시간도 길지만 또 이제 경연할 때도 또 대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공감이 됩니다. 네, 보미님께서 머리 너무 예뻐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색이 되게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번에 뭔가 염색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무슨 색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네. 회사에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다행히도.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이번에 9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셨는데요. 네. 디지털 싱글 미쳐버리겠다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번에 신곡 미쳐버리겠다는요. 아무래도 가사만 봤을 때는 전 애인한테 뭔가 이렇게 왜 내 인생에 힘든데 너도 없냐 뭔가 이렇게 절규하는 느낌의 네. 곡인데 사실은 이게 저를 이제 제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저를 떠나거나 저를 잊고 계시는 이제 팬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너네를 보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네. 이제 너네를 생각하면 더 삐뚤어지고 뒷걸음치고 그래서 너네는 없으니까 미쳐버리겠다 이런 느낌의 어떻게 보면 팬송이죠. 약간 청개구리네요. 맞죠. 맞아요. 그렇죠. 엄마가 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이제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이번에는 9개월이 정말 또 9년 같이 느껴졌다는데 유독 길게 느껴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여러 번 앨범 발매 계획이 잡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스스로도 뭔가 만족을 못하는 작업물이었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9개월이 된 거예요. 더 못 내겠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이 9개월이 힘들었던 그쵸. 것 같아요. 사실 또 내면 낼수록 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이번 뮤직비디오 보고 노래 또 뮤직비디오도 보고 노래도 들으면서 아, 네.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구나.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스케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번에. 이번에 오랜만에 나오는 김에. 해외에서 찍으셨다 하셨죠. 맞아요. 네. 미국 LA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네. 그 신기했던 장면이 그 세탁기로 들어갔는데 그 약간 우주가 나왔다가 맞아요. 마지막에 약간 물 뿌리면서 맞아요. 그런 이제 약간 그런 세트 촬영장도 보니까 와 준비 네. 진짜 많이 했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도 이제 그 와이어 우주신 세탁기 네네. 안 신은 한국에서 찍었거든요. 찍고 간 거예요. 한국에서 찍고 미국에서 네네. 찍은 거구나.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신 때도 이제 와이어 촬영을 했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이어 힘들죠. 네, 처음 해본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또 막상 또 뮤비 보니까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만족스러웠을 것 너무,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미국에서 또 뮤직비디오를 찍은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제가 이 미쳐버리겠다 곡을 만들고 네. 좀 마음이 내 이 반항적인 마음이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광활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 했을 때 딱 LA가 떠올랐었어요. 그때 갔던 그 장소가. 네. 근데 이렇게 또 듣고 보니까 네. 되게 잘 표현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너무 만족스럽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또 꿈인가 싶은 경험을 또 많이 하셨다던데 촬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도 있었을까요? 아, 사실은 다 좋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 LA 막 그 거리에 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차 위에서 이제 저만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도로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차 위에 있을 때 네네네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진짜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느낌 받겠다. 네.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차 위에서 달리는데 안 무서웠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엄청 천천히 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안전장치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네. 느껴지는 게 너무 빠른 거예요. 생각보다 네. 느리지만 네, 그냥 내가 느껴지는 맞아요, 체감이 맞아요. 네. 그래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몇 번은 그래도 좀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네요. 그렇죠. 몇 번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한국 분들도 조금 마주치셨나요? 뭐지? LA에 이제 네. 북창동 순두부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거기를 네. 갔을 때 좀 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 네. 드셨나요? 네, 먹었어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거기서 먹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여기서 먹는 거랑. 그래요? 네. 여기도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가 한국말 하는 거죠? 거기가 본점이라고 들어가지고. 뭐 체인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 많을 거예요. 네, 많을 건데 또 이제 한국에서 먹는 거랑 또 해외 나가서 먹는 거랑 둘 다 맛있지만 약간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른 건 아닌데 더 느낌. 맛있게 느껴지죠. 네. 왜 약간 해외 나가면 못 보니까 많이. 맞아요. 네. 또 그러면 그거 말고 가장 맛있었던 음식도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진짜 근데 제가 거기 있었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촬영에 완전 집중을 하느라 네 그래서 거의 그냥 호텔에서 그냥 조식 먹고 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쉽다. 다음엔 꼭 여행으로 가셔가지고 진짜, 맛있는 네.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 점 위치가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여기 눈 아래 점이 있는데 저도 아까 궁금해가지고 또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피어싱이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피어싱이에요. 네. 그래서 살짝 또 탐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여기다가 한번 근데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할 때 진짜 아파요. 할 때 진짜 아프고 근데 시선을 탁 확 끌어당기는 그런 무언가 마성의 매력은 있는 것 뭔가 같아요. 이거를 처음 마주치신 분들이 무조건 네. 이것만 보시더라고요. 그죠. 네. 다 똑같구나. 네. 네. 무조건 첫 질문 다 이거 안 아프세요? 네.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표시인 거예요? 근데 저도 진짜 처음엔 붙인 줄 알았거든요. 파츠 같은 그렇게, 거. 네, 아시더라고요. 근데 또 피어싱이라고 하니까 또 신기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또 이번 노래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이 됐다고 했는데 네. 같은 노래인데도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네. 두 버전을 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가 영어 버전을 따로 낸 게 처음인데 네. 해외에 계시는 제 팬분들도 이 가사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영어 버전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도 이번에 정말 많은 도전을 하셨네요. 맞아요. 진짜 네.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비오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신곡을 듣고 올게요. 비오의 미쳐버리겠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를 네 이름처럼 비오 씨의 미쳐버리겠다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네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요. 그리고 막 뛰고 싶어요, 같이. 그렇죠. 약간 네. 소리 지르고 싶고. 네, 소리 지르고 싶고 막 뛰면서 막 즐기고 싶은 그런 곡이에요. 제 마음이 그거였어요. 진짜요? 진짜. 너무 네. 좋습니다. 수민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이번에는 새롭게 주황색 머리로 컴백하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어떤 머리색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매번 팬들에게 선물 같은 곡만 내줘서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비오의 꽃길을 응원할게. 너무 예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머리색 하고 싶으세요 다음에? 다음에요? 네. 생각 안 해보긴 했는데 네. 조금 밝은색 해보고 싶어요. 네, 좀 뭔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네, 완전. 네. 근데 완전 탈색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그럼 완전 탈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머릿결이 또 많이 상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 그렇게 완전 탈색을 많이 할 때는 네. 머릿결 관리 잘하셨는데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앨범 발매 전에 음감회를 네.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곡을 들으신 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 이제 그 음감회를 네. 그 시 어 말. 아 그럼요. 어, CGV 영화관에서 이제 하게. 아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안 되는 거였군요. 아니에요, 돼요. 괜찮죠? 네, 오케이, 돼요. 네 거기서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저도 그렇게 큰 스크린으로 제 뮤직비디오를 본 게 처음이어서 어 그냥 내 뮤직비디오를 큰 스크린으로 보는 거에 집중해야지 이랬는데 네. 이제 전혀 집중이 안 되고. 팬분들의 반응에만 이제 아, 집중이 됐구나. 떨려가지고 네. 막 이렇게 떨면서 같이 봤던. 근데 너무 다들 좋아해줘가지고. 어, 근데 음감회를 되게 특별한 곳에서 했네요. 네 맞아요. 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처음 거기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저도 좋은 기회여서 팬분들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 이런 그렇구나. 이벤트가.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했던 네. 것 같아요. 혹시 음감회에서 그럼 팝콘도 먹을 수 있었나요? 팝콘을 먹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긴 그래요? 해요. 네. 그게 너무 좋은 이벤트네요. 그쵸? 네. 어 너무 좋다. 그럼 혹시 나초도 핫도그도 나초, 뭐 근데 간식 드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래요? 네. 사실 또 노래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가 봐요. 네. 알죠. 그런 마음 알죠. 네, 네. 네. 어 근데 곡을 들려드릴 때 되게 떨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때? 진짜 이제 틀기 전에 풀 네. 버전을 처음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와 좀 진짜 무슨 오디션 보는 것처럼 아...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가사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와 계신 분들한테 쓴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무사히 잘 마치고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47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신곡 준비하면서 제일 두렵고 무서웠던 것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솔직히 얘기하자면 네. 그 제가 잊혀졌을까 봐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에이, 어떻게 잊혀집니까? 말도 안 돼요. 올해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시고 음원도 너무 잘 됐는데 제가 이제 양심이 찔렸어요. 이번 올해가. 아... 왜냐면은 어, 그래도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네. 올해 제가 노래를 지금 안 냈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너무 양심이 찔리고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노래를 내는 거 자체가 너무 네. 오랜만이니까 네.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반응이 예상이 어떨지. 안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네. 그래서 사실 진짜 5일 전부터 거의 잠 못 자고 허... 저 진짜 그 정도였어요. 이번에 허... 처음이에요. 이렇게 떨린 적은. 진짜 아티스트네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음감에 가신 분들이 간식을 먹고 싶었는데 이목이 집중될까 봐 못 드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 네. 어, 저 몰랐어요. 비오씨가 너무 긴장하고 계셨으니까 아... 모르셨을 수도 있죠. 그쵸, 저는 저를 신경 쓰느라 그쵸, 바빠가지고. 그쵸. 다음 음감회 때는 네. 다시 또 이제 다 듣고 다 듣고 나서 이제 나초도 먹고 팝콘도 먹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껏 드시길 다음번에. 좋습니다. 다음 네. 사연 3479님의 사연 비오씨가 읽어주세요. 비오님 신곡 너무 좋아요. 신곡 영어 버전은 다 영어가 아닌데 한국어랑 섞은 이유가 있나요? 어, 있나요? 어, 사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벌스를 영어로 하려다 보니까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박자가 안 맞았어요. 네. 제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담긴 건 훅이랑 그런 부분들이니까 네. 주요 부분들만 영어로 중점을 둬서 네, 중점을 아 그랬구나 너무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은비의 선톡 BOC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제보가 도착했는데요. 음감회 가신 분들이 간식 먹어도 되냐고 DM으로 문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비오 씨 네. 어떻게 된 거죠?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그럼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그냥 준비를 해놓을게요. 미리 그 자리에다가.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수정님께서 다음 컴백 때도 응감해 하실 생각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기회만 된다면 네, 또 무조건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네.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많은 기대 또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어요? 음감회를 한다면요? 네. 이번에는 완전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스탠다드하게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는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타이밍 요번에 그걸 느껴가지고 더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네. 와서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그 음식은 언제 먹지? 음식은 음식은 기다리실 때 네네 네. 기다리실 때 영상 보실 때 먹어도 되고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오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비오 피처링 마이너의 리무진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예스. 까만 리무진 보며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비오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685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비오씨가 읽어주세요. 네. 신곡 너무 잘 들었어요. 오랜만이라 부담도 컸을 텐데 어김없이 비오다운 곡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 내일 생일이에요. 민서야 축하해 한 번만 해주세요. 민서야 생일 축하해. 민서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은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계획 있어요?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있나요? 제가 그 전전날에 아마 부산에서 공연이 있어서 조금 머무르다 올까 고민 중이시구나. 네, 고민 중이에요. 와우. 보통은 그럼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시는 편이에요? 작년에도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그 시즌에 이제 네네. 공연이 많구나. 네, 그렇군요. 꾸미고 막 이런 크리스마스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친구들이 제 집에 진짜 많이 놀러 오는데 네.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막 그런 거 하자고 해서 좀 하세요. 네, 좀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너무 난리를 칠 것 같아서 네. 그냥 트리 들고 있는 곰인형 하나를 놔뒀어요. 이걸로 그냥 퉁치죠. 곰인형으로요? 근데 딱딱해요. 그냥 트리를 들고 있는 곰인형? 네. 트리가 아니고? 네, 커다래요. 근데 곰인형은 트리는 좀 따로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해야 되는군요. 그럼 저도 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해야죠.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들고 있는 곰인형 이거 말이 됩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거? 전 너무 좋아해요. 네, 저희 집 트리가 두 개고요. 와. 그리고 트리를 들고 있는 당연히 곰인형도 있고 네. 그리고 막 이런 오르골도 있고 그리고 네. 크리스마스 시계도 있고 최근에 또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리스도 두 개나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머리띠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완전 진심이시군요. 진심인데 그날 하필 스케줄이 있는데요. 마침 새벽까지 촬영을 합니다. 네. 좋은데 슬픈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저는 그리고 여름부터 준비를 하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맨날 들어요. 그 정도로요? 네, 그 정도로 진심이에요. 비오 씨가 음악에 진심인 것처럼. 저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설마 네. 생일도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일은 크리스마스보단 특별하다 생각하는 거죠. 다행이네요. 네. 아직 조금의 감성은 남아있어서. 네,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네. 최은주님께서 전국 투어 생각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국 투어요? 네. 아직은 생각 없는데 뭐 여러분이 많이 바래주시면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47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단콘하면 게스트로 누구 데려오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너무 좀 많을 많아서 것 같아요. 네. 작업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초대하고 싶은 분들도 너무 많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단 근데 우리 폴 형은 무조건 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연관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폴 형이랑 했어요. 네, 또 저도 같이
음원을 냈는데 보이 씨 아주 바쁘십니다. 네. 언제 한번 모시고 싶은데 아, 나 오실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카톡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전화해가지고 네. 제 노래 불러주더라고요. 너무 감미로웠을 것 같네요.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막 부르는데 너무 잘하잖아요. 그쵸, 놀린 느낌으로. 아. 너무 좋습니다. 네. 3부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까 합니다. B.O.C의 이런 신곡이 이번 신곡이 미쳐버리겠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자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미쳐버리겠는 순간.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생기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다던가 출국하려는데 여권을 두고 왔다던가 여러분이 또 살면서 겪은 미쳐버리겠는 순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비오씨는 최근에 이랬던 적 있나요? 제가 네. 이번 그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가서 네. 가면서 네.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일이 진짜 계속 일어났어요. 아, 상황마다. 네, 그냥 일단 처음에는 이제 공항에서 네. 모든 스태프들은 다 통과가 됐는데 제 비자만 어머. 취소가 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네. 못 간다. 이거 미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다가 한 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거기서 신청했는데. 그래서 겨우 갔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다 밀릴 뻔, 발매도 밀릴 뻔했어. 그러네요. 네. 정작 이제 본인이 못 가시니까. 그쵸. 와, 근데 또 운명이네요. 또 됐네요, 이게. 맞아요. 와, 너무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네. 호텔 이제 키 받고 올라갔는데 네. 이제 문고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네. 빨간색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손에. 그래서 뭐지? 어머! 이러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벤트가 있구나. 아, 크리스마스 이벤트. 네, 친구들이 뭔가 이벤트를 해줬나? 네. 이랬는데 그냥 페인트 공사하시다가 가셨더라고요. 어머어머어머.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방을 또 바꿔주셨어요. 바꿨죠. 아이고. 정말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도 북창도 순두부는 먹어서 다행이네요. 네. 아니 근데 많은 일이 있었네요, 또.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미쳐버리겠는 순간 최근에 야외 촬영을 했는데 네. 너무 춥더라고요. 그쵸. 아, 진짜 발가락이 어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진짜 발가락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최근에 진짜 추웠잖아요. 또 이 날씨에 야외 촬영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미쳐버리겠는 순간들 일단은 그 식욕이 항상 좋기 때문에 먹는 걸 참아야 되는데 네, 잘 못 참아서 네. 그럴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비오씨는 좀 꼼꼼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덜렁거리는 성격인가요? 좀 덜렁거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좀 물건 좀 잘 잃어버리고 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여행 갈 때 네. 항상 저한테 뭐 많이 챙기지 말아라. 휴대폰이랑 지갑만 들고 챙겨라. 휴대폰도 자주 막 놓고 다니는 편이에요? 휴대폰은 절대 안 잃어버려요. 왜냐면은 또. 제가 항상 자주 하니까.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 저 그냥 막 그런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뭐 에어팟이나 네, 이어폰, 네. 뭐 눈물액 이런 거 다. 아, 그런 네. 거 자주 또 놓고 다니시는구나. 맞아요. 713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 친구를 좋아하네요. 아이고야. 진짜 미쳐버리겠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럴 때는 빨리 마음을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비오 씨는요? 이 둘 중에 하나죠. 완전 끝까지 직진을 하던가 아니면 빨리 마음을 내려놓던가. 직진하는 게. 오, 직진? 네. 거절을 당해도? 당해도. 나는 거절당할까봐 직진을 못하겠거든요. 먼저 겁이 나가지고. 거절당할까봐? 네. 근데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네, 좋으면 티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네. 그럼 직진하는? 네, 근데 못하면 너무 그것 때문에 후회할까봐 답답해요. 아, 답답하구나. 네, 말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네요. 네. 뭐 포기하라고 직진하라고 저희가 뭐 함부로 말할 순 없겠지만 그쵸.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이 겪은 미쳐버리겠는 순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비오 피처링 지코의 자격지심 듣고 올게요.
디오 피처링 지코의 자격지심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겪은 미쳐버리겠는 순간 소개해 볼게요. 비오 씨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5702님이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데 웨딩카에 캐리어가 없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신혼여행 가는데 웨딩카에 캐리어가 없다고요? 진짜 이거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약간 대참사인데 진짜. 집을 돌아가거나 신혼여행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비오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아가야죠. 집으로요? 네네. 신혼여행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럼 비행기를 놓쳐요. 다음 거. 아, 다음 걸 예약한다. 네. 그러니까 짐을 찾고 그냥 비행기를 그 취소하고 다시 네네. 예약한다. 네네. 저는 네. 일단 출발해요. 네. 짐은 가서 산다. 필요한 건. 가서 산다. 네. 다를 수 있죠. 네. MTI가 뭐라고 했죠? 제 ENFP요. INTJ입니다. 많이 다르네요. 네, 좋습니다. 이채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공연 보러 가서 본인 확인을 하는 순간 신분증이 나에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미쳐버리는 줄. 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오 씨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라면 네. 휴대폰에 신분증 찍어놓고 네, 찍어놓고 아, 그걸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휴대폰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드리거나 만약에 네. 없다라고 네. 했을 때 만약에 없으면 못 들어가요 하면 뭐 못 들어갈 거 안 볼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잘 이제 얘기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고 네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네 0959님의 사연 비오 씨가 읽어주세요. 사춘기 아들과 갱년기 남편 사이에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비오 씨라면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누구 편을? 네. 어렵다. 저는 갱년기 남편 편을 들겠습니다. 아... 네. 사춘기는 또 왔다가 금방 또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다른 네네네네. 곳으로. 네. 저도 갱년기 남편 편을 들 것 같아요. 비오 씨 사춘기는 언제였어요? 저는 뭐 없었다 이런 말씀 말고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인 거. 아 지금까지. 네네. 아 난 지금까지 사춘기다. 네 그런 것 같은데. 오 큰일이네요. 저는 근데 심하게 딱 이때 왔던 때는 없는데 네. 꾸준하게 그냥. 오 부모님께 잘해야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그냥 제가 워낙 성격도 즉흥적이고 네. 좀 돌발적이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좀 많이 피곤하시지 않았을까. 뭐 갑자기 한 뭐 4일 연락이 안 되고. 그럼 미리 연락을 드리죠. 한 나 작업하느라 4일 동안 연락을 못 할 것 같아 라고. 못한 때도 있고. 네. 아, 그럼 4일 동안 작업을 하느라 네, 작업할 때도 있고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도 있고. 말씀은 안 드리고. 네 그럴 때도 있어요. 아, 부모님이 이제는 그럼 익숙하시겠네요. 익숙하시죠. 아~ 그래서 연락이 없으시면 알아서 잘 하고 네. 있겠구나 하고 너무 하다 싶을 때 한 번씩 연락을. 카톡이 오세요. 아, 뭐하니? 네. 이 정도면 연락은 한 통은 해야지. 그 되게 쿨하시네요. 네네, 되게 쿨하세요. 좋습니다. 김경민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49층에서 겨우 내려왔는데 비 와서 다시 올라가서 우산 가지고 내려왔는데. 비가 그쳐 있을 때 이러면 좀 속상하죠. 그쵸. 허무하죠. 네. 겨우겨우 갔다 왔네. 네. 아, 비오 씨라면 그냥 가세요? 아니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가져가죠. 아, 왜냐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냥 가져갈 것 같은데. 전 49층에서 내려왔다면 네. 겨우 내려왔다면 네. 안 올라가고 맞고 갈 것 같아요. 네, 비를 맞으면서 다시 언제 올라가 하고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리고 편의점 가서 사거나 그게 나을 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서복희님 문자를 빨리 찍어 보내야 하는데 계속 오타가 생길 때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답답하죠. 근데 저는 네. 이거 진짜 빨라요. 아 문자요? 네 저 눈 감고도 저 이거 어,
그러면 지금 해보실래요? 지금요? 아니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그럼 이제 끝나고 지금 어머니께 그 문자를 한 통 네. 되게 빠르게 쳐서 보내면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께 어머니 저 지금 영스트리트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보시면 아마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빠르게 쳐서 보내고 있다고 네, 하니까요. 네. 오, 되게 빠르네요. 네. 오, 진짜 빠르십니다. 좋습니다. 양성경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중요한 시험에 마른 기침 나올 것 같을 때 미쳐버리겠어요. 아, 그렇죠. 이건 또 주변 친구들한테도 또 네네. 피해가 또 생길 맞아요, 수 있으니까 맞아요. 신경 쓰이게. 그쵸. 네. 저도 뭔가 뭐 찍을 때 네. 진짜 기침이 안 멈출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찍고 있을 때 네. 계속 기침만 맞아요. 하면 이제 또 다시 해야 되니까 힘들죠. 또 네. 녹음할 때 맞아요, 맞아요. 기침 나면 계속 녹음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쵸. 네. 저는 라디오 할 때 그 좀 네. TMI이긴 한데 네. 많이 마시면 네. 틀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아무래도 항상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꾸르륵 거리고, 네.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게 그 속트림이 발전하더라고요. 발전하더라고요. 네, 숨기는. 근데 소리가 네.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사례지 여기가. 그래서 되게 적나라 여기 거의 ASMR도 그러니까. 가능한 마이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태. 녹음할 때는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났는데 다 이렇게 잘 자릅니다. 그 PD님께서. 근데 생방 때는 최대한 삼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BOL 러브미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왔습니다. 비오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비오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사실 제가 라디오를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말도 그렇고 그래서 네.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왔는데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앨범 또 나오시면 언제든지 네. 편하게 놀러 오세요.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곡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비오 피처링 애쉬 아일랜드의 네가 없는 밤 듣.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